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일을 해보려고 이렇게 저희 집 마당에 나와서 오늘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야 될 작업이 여기 저희 마당에 보시면은 제가 며칠 전에 친구와 함께 나무를 했거든요. 저희 복숭나무도 좀 자르고 그다음 저 멀리 가가지고 대추나무 그것도 좀 잘라와서 이제 땔감용으로 저희 마당에 이렇게 쌓아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요. 이거 오늘 다 해야 되는데 바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땔감용을 왜 이렇게 쌓아두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감을 따가지고 겨울에 이제 감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쌓아둔 상황입니다. 화목 난로에 좀 넣거든요. 이제 화목 난로에 그렇게 나무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해와서 이제 다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가 이제 자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잘라서 넣으니까 잘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자른 다음에 이제 쌓아두면은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서 마르겠죠. 그러면 이제 잘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무 이렇게 땔감을 이제 벽면 없이 나무로만 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쌓아 올릴 수 있으시죠? 저는 이제 몇해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이제 벽면 없이 그렇게 쌓아 올리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저거구나. 역시 사람 배워야 된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걸 찍으려고 합니다. 원래라면 이제 저희가 뭐 브룩구, 벽돌,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벽면을 쌓은 뒤에 이제 나무를 쌓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창고 벽면이나 한쪽 뭐 벽면에다가 이제 쌓아 올라갔는데 나무로만 가지고 이제 벽을 만들고 쌓아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제가 다 자르고 난 뒤에 이제 쌓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뒤에 보시다시피 나무를 차곡차곡 지었습니다. 뒤쪽은 어차피 벽이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고 한쪽 벽면을 나무로 세운다 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쪽이 벽면이죠. 굵은 가지들을 이제 한쪽으로 놓고 다시 지그재그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은 누르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야지 이쪽으로 안 넘어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뭘 모를 때는 이제 돌 같은 거 이렇게 쫙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무를 쌓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부수적인 게 필요 없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장난감 이래 뭐 젠가 하는 거 있거든요. 나무 쌓아 올리는 게임, 이런 나무 빼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만큼 지금 재워져 있고, 이제 뭐 수시로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내년에, 아니다, 올 겨울이네요. 올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계속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